안녕하세요. 아템 콘서트 가족 여러분. 저는 대림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권정민입니다. 네, 대림미술관은 일상이 예술이 되는 미술관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작은 사물들에게서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전시로 만들고자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 94년에 최초의 사진 미술관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디자인, 설치, 순수 미술까지 이제 다양한 영역을 확장해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시와 연관돼서 공연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지역 주민과 함께 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오셨을 때 전시만 보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전시와 연관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슈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큐레이터라는 직업은 전시를 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전시를 실제 설치가 되는 과정까지 다 진행하는 직업을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미술을 전공하는 일반 학생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현대미술과 동시대 미술을 되게 어렵게 느끼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술관을 다니면서 큐레이터가 관람객이랑 소통하고 그 내용들을 전시로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의 미술 이론들을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전시로 만들어서 좋은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제 미술 공부를 하고 큐레이터 공부를 더 하면서 지금의 이제 대림미술관에서 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트로이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평면적인 작업들을 전시를 하거나 디자인 제품들을 소개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파인아트에 가까운 설치 작품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된 전시인데 트로이카는 과학이나 수학 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 테크닉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으로 변형시키는 작업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상상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함으로써 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재미있게, 위트 있게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네, 저는 유럽에서 사실 오랫동안 공부를 한 케이스라서 그런지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책 속에서 많이 찾고 또 알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날 경우에는 뭐 서점에 가서 이제 나라별로 어떤 책이 트렌드고 또 어떤 작가들이 주목을 받는지 그걸 많이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글 많이 보는 걸로 통해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물론 제가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뮤지엄들이나 갤러리의 전시도 많이 보는 편이지만 그거 외에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그래서 단순히 이제 파인아트나 디자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전시를 가장 즐기실 때가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전시 안에서 저희 큐레이터들끼리 아, 이 부분은 관람객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고 신경을 써서 이제 전시 디스플레이나 전시 구성에서 신경 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가시는 걸 볼 때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화려해 보이는 반면에 또 큐레이터의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꿈꾸실 때는 단순히 미술에만 국한된 것들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른 작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전시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조금 더 이제 넓은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즐겁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면 나중에 큐레이터가 되셨을 때 조금 더 높은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전시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큐레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